한전의 어떤 적자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줄이기에는 택도 없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국전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동향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보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도 약 2%의 현재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어제였죠? 어제 한전이 8년 만에 전기료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주는 상징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올렸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 게 작년에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됐죠. 그러면서 그 부분들이 1분기에 연료비가 싸니까 킬로와트당 3원 인하를 해줬어요. 3원 인하를 해줬고 그게 2분기 동결, 3분기 동결하다가 이번에 4분기에 3원 인상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1분기에 깎아준 거 다시 원복시킨 거죠. 인상이라는 표현이 뭐 그렇게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올린 건 올린 거니까 예, 뭐 올렸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근데도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연료비를 뭐 전기료를 안 올리면 안 올려서 주가가 떨어지고 올리면 올려도 떨어지면 이걸 뭐 어쩌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거 3원 올려서는 택도 없다는 거죠. 한전의 어떤 적자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줄이기에는 택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앞으로 이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좀 작동하겠다는 어떤 기대감보다는 이거 올려서는 택도 없다 이렇게 좀 평가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제 한전이 올해 원유 석탄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것들이 지금 이제 올라가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로 인한 어떻게 보면은 비용 증가가 상당히 좀 늘어났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있고 문제는 이게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적자를 상쇄하려면 뭐 시장에서는 10원 이상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10원 이상으로도 올려야 어느 정도 한전의 적자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내년에도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전이 적자를 보지 않은 가장 이제 한전이 적자를 보지 않는 방법은 원유값하고 LNG값하고 석탄 가격이 떨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떨어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그것만이 한전이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근데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죠. 내년에 이제 전기 요금을 많이 올리고 하면 뭐 어느 정도 적자 보존이 되겠지만 이전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제약을 걸어놨어요. 무슨 제약이냐면 제가 작년 연말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어떤 자료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이제 연료비 연동제를 설명하면서 한전이 내놨던 어떤 이제 프레젠테이션 자료예요. 그때 당시에 이 부분들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죠. 연료비 조정 단가를 상한 5원 정도를 설정하고 조정 범위를 1원에서 3원 정도로 제한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분기당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당 전기 요금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원 정도 됩니다. 분기당 1분기당 3원씩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연간 기준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5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올려봐야 1년에 5원이 최대라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한전이나 이런 그 회사가 적자를 탈피하려면 10원 이상 올려야 되고 막 이랬는데 아무리 내년에 많이 올려도 5원 이상 못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사실상 유가나 석탄이나 원유가
LNG 값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내년에도 좀 적자나 이런 것들이 불가피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적자를 줄이거나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전에 대한 어떠한 이제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보다는 올려봐야 올해나 내년이나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이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릴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네, 올릴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도 올렸고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뻗지 못하고 오히려 뉴스에 매도하는 그런 이제 어떤 형태의 흐름들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기대감 플러스 전기료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올라간 부분들을 고스란히 지금 반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찌 보면 어떠한 이제 추세의 변화는 없습니다. 여전히 아래로는 23,000원에서 23,600원 정도가 바닥의 역할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번 볼게요. 23,600인데 오히려 여기서 바닥 한번 찍고 들었다가 눌렀다가 하면서 좀 바닥을 이렇게 좀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하나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위로 가면은 이제 최대 27,000원 정도에 갇혀있는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 저는 전기료 인상을 하면은 그래도 박스권 상단까지 갈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를 가기 전에 여기서 저항 25,000원대 초반대에서 저항을 받아버리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랑 똑같죠, 뭐. 예, 이때. 지난해 이제 3월 달하고 비슷한 흐름인데, 이때도 이렇게 좀 내려왔다가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에 올라갔다가 한 25,000원까지 올라갔나? 그리고 나서 떨어졌다가 한참 뒤에 다시 이제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여기서 이제 좀 비슷한 형태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결국에는 다시 이전 저점에 어떤 지지 테스트를 하러 내려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3,000원과 23,600원 정도에서의 지지력을 좀더 강화시키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음봉이 어제 나왔고 오늘도 음봉인데 사실 뭐 음봉의 흐름에서는 어떤 반전의 계기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요. 내려오더라도 그래도 23,600원이나 23,000원 부근에서는 하락의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어떤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더 한전의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이냐라고 해서 봤을 때 이제 12월 기다려야 되는 거죠. 12월. 한전의 주가가 움직이는 포인트가 1년에 딱네번 있습니다. 3, 6, 9, 12. 이렇게 네번 있고요. 3월 달에 한번 움직였죠. 6월 달에 한번 움직였죠. 9월 달에 한번 움직였죠. 나머지는 잘 보면 움직인 게 거의 없어요. 그럼 이제 또 움직일 수 있는 시기가 이제 12월 달에 한번 연말 정도에 전기료 인상에 대한 어떤 또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월 달 상승이 나왔으니까 이제 한동안은 이런 바닥을 확인하면서 또다시 12월 정도에 어떤 이제 연료비 연동제로 인한 전기료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또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올해 한전에서의 어떤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적자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시세 차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이 한전의 이 박스권 흐름들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박스권을 어떠한 돌파하는 어떠한 이제 포인트를 이제 이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포인트를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의 포인트를 두고 있거든요. 해외 원전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주. 근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원전주들에 비해서 한전의 주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그래서 원전 이야기를 요새 안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해서 이제 대규모 원전 해외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좀 돌파구를 마련해 봐야 되지 않나 싶고, 어떤 전기료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적자를 메우기에는 지금의 어떠한 현행 이런 구조가 한없이 좀 한전에게 불리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설령 올린다고 하더라도 1년에 올릴 수 있는 총액이 5원이 상한이니까, 이 적자나 이런 부분들을 고스란히 어떻게 보면은 좀 해소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연료비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어떤 기업의 추정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는 뭐 적자나 이런 것들은 뭐 거의 기정사실하고요. 내년에도 적자나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 내년은 또 내년 가봐야죠. 연료비가 동향이나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올해 내년에 이렇게 적자가 이어진다면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올 연말 어떤 배당주로서의 한전의 매력도는 0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0원에 가깝다라고 보고 배당 매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떠한 이제 12월 연말쯤에 한번 또 찾아올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한 주가의 상승 정도는 한번 12월 연말에 다시 한번 또 기대해 볼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앞으로 이제 12월까지 한전이 현재 가격을 좀 기준으로 해서 잘 버텨내는 모습들이 중요할 거고요. 한 12월 연말까지 이 가격을 기점으로 해서 잘 버텨내고 또 한다면 이 가격 23,000원대, 23,600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더 전기료 인상에 따른 기대감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한번 올 연말 정도에는 다시 한번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전은 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떠한 지금 움직이는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3개월마다 한 번씩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배당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어떠한 시세 차익의 목적을 둔다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시기는 12월 말 정도가 이제 올해 한번 이제 다시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 이전까지 23,000원과 23,600원의 지지 라인을 잘 다독다독 하면서 바닥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7시 56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도 자세히 댓글로 이렇게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보통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고 있고요.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그 주식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홈페이지 메인에 테마주 검색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PC 버전, 윈도우 PC 버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시장의 주도 테마라든지 뭐 당일 강세 테마 등을 한눈에 파악하게 해주는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게 되면 주식 매매 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